광주의 한 가정집 화단에서 아열대작물인 바나나류의 열매가 열렸습니다. 온난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꽃이 핀 줄기 끝에서 바나나류의 열매 50여 개가 달렸습니다. 10여일 전 모습을 보인 뒤 어른 새끼 손가락만한 크기까지 자랐습니다. 잎이 커서 여름철 햇볕 가리개용으로 쓰기 위해 8, 9년 전 집 앞 화단에 심은 이후 처음으로 열매가 열렸습니다. 한 번도 보온 시설을 해준 적이 없는데 열매가 나오자 집주인도 신기할 따름입니다. 그것이나 이런 것을 구경했지. 노지에서는 구경 못 해봤죠.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심은 놈이 여니까 참 더 신기하기도 보이고. 바나나류의 아열대작물은 겨울철 최저 온도가 10도 이상은 돼야 재배가 가능합니다. 국내에서는 온실 재배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만큼 농업 전문가들 역시 보기 드문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반응입니다. 최근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도 바나나류의 열매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. 노지에서 열매를 맺은 바나나류의 아열대 작물이 한반도의 온난화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